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어? 반갑습니다.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고 왔어? 오늘 컨셉이 있다가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패트릭 제인이라는 사람 컨셉으로 와가지고 패트릭 제인? 네. 아 오늘 컨텐츠가 기억력 테스트. 네, 기억력 테스트 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사람들이 감이 잘 안 오잖아요, 그쵸? 기억술이라는 게 있고 네. 실제로 이건 세계대회권도 있어요. 근데 그거 존재하는지조차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. 그치. 그래서 오늘 그걸 소개해드리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아니 그 기억술이란 네. 게 사실 제가... 우리도 알게 모르게 네. 쓰고는 있는데 이거를 진짜 체계화된 기억술로 정립을 해가지고 연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, 저처럼. 와, 그런 네. 게 있구나. 네,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타짜 김슬기의 기억력 테스트라고 했는데 타짜는 없애도 돼요. 오늘은 오케이, 오케이. 진짜 생 머리 쓰는 것만 나와가지고. 나오긴 해, 근데? 나오긴 할걸. 이게 뭐야, 씨. 안 나오면 섭하잖아. 아, 그것도 그렇지. 어, 동자 왔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고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니 무슨 뭐 너 거리의 시인들이냐?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어 정말요? 네. 저희 형이 많이 할 리가 없는데. 어우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라고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준석이한테 부탁해가지고 다른 분 좀 초청해달라고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진짜 오늘 저 막 기억하는 거 보여드릴 거거든요. 어. 제가 할 필요는 없죠? 네. 제가 아 다행이네요. 그 기억을 하는 동안 제가 말을 못 하거든요. 계속 외워야 되기 때문에. 그 사이에 좀 비는 오디오 좀 채워주시라고. 그럼 너무 시끄러워가지고. 그러게요. 정신 못 차리실 건데. 아 그래도 이제 그거보단 낫지. 중독. 너 뭐하고 다니냐 미서가? 요즘? 어. 요즘 복장을 보면 알겠지만 요즘 여행을 다니거든요. 요즘 월화 이틀은 아니 지금 무슨 거적대기를 읽고 왔어 미서가. 아 다 찢어졌어 이거는. 어 이거 떨어지겠는데 핸드폰? 잠깐만. 핸드폰 떨어. 야 뭐야? 핸드폰이 여기서 나오잖아. 아 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. 핸드폰이 여기서 나오잖아. 뭐야? 너 손도 많이 팔잖아 너. 제 컨셉에 맞는 옷이 이거라가지고 한 명은 수트 입고 한 명은 거석대기 입고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맞춰져 왔네요. 아 내가 네. 요즘 월요일 아침에 키 플라스크에다가 위스키를 담은 다음에 닫고 아 진짜 개 궁상 맞네 진짜. 닫고 뭐한대? 어 이제 그냥 보터 가가지고 좀 보고 가고 싶은데 갔다가 하루 자고 화요일에 나오거든. 좀 심심해서 대구 한번 갔다가 거기서 이제 LP바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잠깐 사장님들이랑 이야기 나누다가 되게 동생분도 이상하다.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도대체? 어? 아니 아니 남들이 나를 보면 이런 느낌인가? 그런걸? 평범하지가 않은데? 아니 동생 어릴 때부터 이래가지고 대학 들어가고부터 아예 제가 생활비를 막 벌어서 썼어가지고. 아 훌륭하다. 나는 고2 때부터 안 받았어. 방송했거든 그때. 대단하다 진짜. 효도네 효도. 진짜 나 고3 때 꿀밤 때리고 싶었는데 여러 번 참았다. 나 방송해야 되니까 집에서. 동생 고3이고 그래서 독서실로 쫓아왔어. 난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독서실을 쫓아낸 내가. 중독. 너 요즘 너 뭐하고 다니냐 미성아. 그래서 월화 여행 다니고 여행은 이제 일하지. 무슨 일 하는데 요즘? 요즘은 이렇게 웹개발. 몰라 서로. 아마 저희 형 여기가 더 자주 볼 거예요 저보다. 저희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. 있어? 어 형 한 명 있어. 형 자주 봐요? 그래. 뭐하고 사는지 알아? 그래. 그래 원래. 아마 준표님이랑 더 그러니까 준표랑 더 많이 봤을지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무슨 일 하시는데요? 저는 이제 보통 월화에 여행 다녔다가 이제 수요일부터 웹 개발 한 3일 정도 하고 하루 이제 인공지능 공부하고 이틀 로아 아크라시아에서 아주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아니,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근데 일하는 거 3일밖에 일 안 하는데 앞에 이제 앞뒤에 일하고 또 오늘 밤을 새고 왔는데 토요일이랑 목요일 밤에 서버 점검하는 날이잖아요. 그것도 빼면 이제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궁금한데 서버 점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? 서버 점검이요? 예. 야 그게 진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?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시작을 한 지가.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오래 걸리는 거구나 싶었던 게 이제 서버 점검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이제 고민을 해요. 아 이거 고치고 이거 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이걸 써야겠다 해서 타다다닥 하면 한 20분 정도 작업이 끝나거든요. 그럼 이제 4시간 동안 왜 이 코드가 안 되는지 존나 고민해. 4시간 동안 존나 고민해. 왜 안 되지? 그러니까 11시간 정도 내가 일을 서버 작업을 11시간 정도 일을 한단 말이야. 그럼 6시간 존나 고민하고 20분 동안 딱 친 다음에 4시간 존나 고민해. 4시간 정도 하잖아? 딱 돼! 그럼 40분 동안 개기뻐해 이러고. 이러고 빨리 끝났다. 이제 그럼 40분 동안 나 자신의 이제 자화자찬. 박민석 너 미친 거 아니야? 괜찮네. 스티브 잡스 내 몸에서 나가. 그러면 이게 왜 되지? 잘 되면 이게 왜 잘 되지? 안 되면 이제 연장 점검하는구나. 그래서 저런 날 진짜 많아. 딱 했는데 그날 신들린 거야. 탁 해서 서버를 탁 돌렸는데 되는 거야. 한 번에? 왜 되지? 왜 이렇게 봐. 이게 그냥 될 리가 없거든. 이게 페이지가 내가 관리하는 데가
개별 페이지가 한 300개 있는 페이지인 거예요. 어, 엄청 엄청 많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 한 번에 될 리가 없어. 근데 가끔씩 딱 한 번에 된단 말이야. 그러면 분명히 내가 나 그럼 내가 기능을 빼먹었겠지. 존나 또 찾아봐. 저 무슨 홈페이지인데? 그 교육계 회사 아, 하는 거예요. 돈 많이 벌겠네. 그러니까 엄마 자퇴도 뭘 안 하지. 야 멋있다. 자퇴 선 내고 왔을 때 엄마한테 전화 왔다니까. 얘 좀 말려봐. 근데 왜 휴학을 안 하고 자퇴를 했어? 그러니까 야, 할 거면 그냥 팍 뒤도 안 돌아보게. 반지잖아요. 진짜 너무해라니까 진짜로. 아 뭐가 이 휴학해 놓으면 그거잖아. 아 쟤 하다가 안 되면 돌아오겠구나. 아니 나는 내 길을 간다. 그럼 휴학한 우리는 뭐가 돼? 난 언제든 돌아갈 준비가 돼 있어 나는. 아 그 정도. 혹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. 네. 그럼 이제 카드를 처음에 딱 잡고 뭔가를 해봤으니까 마술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한 번씩 해보신 거잖아요. 그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부터 아 이거는 너무 잘 맞다 이래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? 보통 그런 거 다 재밌어서 하는 거지 않나? 어 그냥 뭐 잘 맞고 뭐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했죠 그냥. 그치? 너 코딩할 때 코딩 처음 배웠을 때 왜 했어? 나는 잘하니까 했거든 다. 아니 진짜 개띠껌네. 아 그게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재밌어 하는 게 있었고 잘하는 게 있으면 저는 그냥 잘하는 걸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내가 어딘가 하나가 못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.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잘하는 것만 했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거 물어봐요. 근데 잘하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. 잘하니까 좋아하지. 근데 저는 그게 항상 되게 고마운 게 제가 옛날부터 카드 기술을 연마하고 그 피아노를 연주했다거나 그런 게 경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은 뭐 검도를 새로 배운다든지 뭐 스케이트보드를 새로 배운다든지 했을 때 처음에 안 되잖아. 그치 안 되지. 그러면 이걸 한 번도 이런 안 되는 난관을 겪지 않은 사람은 분명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. 아 이거 나랑 안 맞나? 아 왜 이렇게 안 되지?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?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뭘 배우든지 간에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별로 그게 프레셔가 없어요. 뭔지 알 것 같아. 나도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되게 빡셌어. 아빠가 교육 철학이 뭐였냐면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다. 진짜 개무서운 아우. 아빠가 그런 말 했을 때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. 혹시 엄친한테 비교당하고 그랬니? 어? 아니 비교는 안 당했지. 어. 우리가 엄친아가 되길 바랐지. 아... 주변에 아들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주변이 이제 꽃밭이었던 거야? 아니 우리 아.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항상 탑이었지. 그랬나? 아 그럼 이 교육 차별 얘기 먹혔네. 아 역시 먹혔지. 먹혔네. 그랬나? 우리 하라고 다 했잖아. 그거 기억 나까지도 그거 기억나.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저런 교육에 이제 힘입어가지고 당연히 그러면 반발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학원에 출근을 하시니까 그럼 이제 엄마 나갔다? 엄마가 이제 그러면 나가기 전에 숙제를 몇 개 내주시거든요. 바로 답지찾기. 우리 답지찾기 존나 잘했어. 엄마 화장대 엄마 엄마 화장대 옆에 숨겨두면 그거 뒤져가지고 바로 답지찾기. 근데 이제 저는 좀 분량이 좀 더 많았었단 말이에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아 그때부터 기억의 공조를 썼나? 70%는 뺏기고 30%는 외워. 아 엄마가 와? 엄마가 왔잖아? 그럼 엄마 앞에서 푸는 척해. 아야 이게 진짜 쌉 깜짝 같은 그러면 이게 타짜 기술이랑 모든 거짓말이 기본이에요. 진실 이만큼 넣고 거기 거짓 이만큼 섞는 거. 야 너 속아봐. 형도 그냥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. 그리고 가끔씩 암산한 척하면서 탁 체크해. 엄마 여기서 감탄. 엄마 즉시 감탄. 여기했노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이게 이거를 터는 게 좀 그게 돼서가지고 기술 좀 배워볼래 저한테? 잘할 것 같은데? 진짜 무서워질 수도 있어요. 잘할 것 같은데? 지금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서울대 갔으면 됐지. 그치 서울대 갔으면 됐지.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제가 근데 학원을 안 다녔었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 이제 집에서만 해도 되고 그리고 그때 시험은 벼락치기로 해서 어떻게든 점수를 낼 수 중학교 때였으니까요.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안 막혔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애가 막 미친듯이 푸니까 엄마가 숙제를 내줄 때마다 다 풀어. 그래서 저는 그게 어디까지인지 몰랐거든요. 근데 어느새 내가 고3에서 대학교까지 똑같이 다 푼 거야. 그러니까 푼 게 아니고 다 뺏긴 거지. 진짜 내가 책 한 세 권을 뺏겼거든. 그래서 과학 1, 2를 다 끝내버린 거야. 미친듯이 풀고 막 가끔씩 막 암산도 해 얘가 미친듯이.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엄마한테 존나 말하고 정세 이만큼 부분에 너무 하냐고.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딱 보자마자 우리 아들은 영재다 그래서 학원을 보낸 거예요. 그래서 학원에 딱 갔는데 학원 가니까 이제 다 뽀록나잖아.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쳤는데 몇 점이었지? 10점이었나를 맞은 거야. 100점 만점이죠? 50점 만점이야. 50점 만점. 그래서 물리쌤이 나 진짜 싫어했거든. 그럼 이쯤 되면 노력해서 공부할 만하잖아. 이제 학원 답지도 뺏겼어. 야 이 미친.
찌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었냐면 학원에서 다음 주에 칠 시험지를 알고 그게 분명 다 기출 문제란 말이야. 똑같은 기출을 찾은 다음에 답지를 다 찾아서 해설 다 찾은 다음에 해설을 다 외워. 해설 다 외워 가서 슥슥슥슥 하고 이만하면 공부 될 것 같은데. 이만하면 공부 될 것 같은데. 답지 몇 개를 공부한 거 아니야 이거?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.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시험 시간을 주거든요. 45분 만에 풀고 이러고 있어. 맨 앞자리에서 이러고 있어. 아 존나 웃기네. 아 이거 처음 들었어 나도 이거. 맞아, 나 잘 안 얘기 안 하거든 이거. 뒤졌다. 유튜브 올려가지고 엄마한테 말해줘야겠다. 나 뒤졌다 엄마. 와 엄청 미안하지. 중득. 방송하자 이제. 이제 기억 술 이런 거 없어요. 근데 저 너무 힘든데요. 오늘 기억이 안 나. 뭐 하기로 했더라. 오늘 뭐 하려고 했지? 나 오늘 뭐 하려고 했지? 아 기억력 테스트 맞아. 기억력. 어우 야 기억력 테스트인데 기억이 안 나네.